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무래도 국립국악원에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어쨌든 국립국악원이라는 이 단체가 공연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단체이고 또 많은 힘든 이 시기에 많은 분들께 좋은 음악을 그래도 최소한의 공연을 들려드려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틈틈이 짬 나는 대로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. 부모님께서 제 부친께서 선친 이제 할아버님 때부터 대금 연주를 하셨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서 작년에는 제가 대금 시작한 지 이제 30주년 되는 그런 기념적인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30년을 했지만 제 아버님은 50년을 넘게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게 30년도 이렇게 길고 이게 험난한 길인데 또 부친께서는 50년을 넘게 그렇게 한 분야에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, 앞으로 내가 과연 이거를 20년, 30년, 뭐 길게는 한 50년까지도 할수 있을까? 염려도 되고 또 한편 또 기대도 되고 그래서 열심히 체력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연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공연 기획을 했었어요. 작년에 공연 기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어렵다 보니 그런 연주를 하기에 좀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는 아쉽고 그래서 음반으로 그런 것을 30주년 기념으로 남겨놨었어요. 녹음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특히나 또제 음반이고 제가 이제 아, 이 같은 직업을 30년을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녹음하는데 굉장히 신경도 많이, 뭐 물론 항상 그렇지만 신경도 더 많이 쓰이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업이라서 또 가슴 뭉클하고 한편으로는 또 행복하고 그랬습니다. 기억에 남는 공연 같은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부친과 함께 같은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 50주년 기념 공연. 아, 내가 과연 내가 이 나이 때도 이걸 할수 있을까? 하는 그 50주년이었을 때그 공연이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요. 그리고 제가 첫 독주회 할 때,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음원 작업하는 것들, 그런 것들이 가장 제가 또 지금까지 대금 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 못 모를 때는 그 대금 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. 팔을 이렇게 양손을 들고 이게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형상이 그려지면서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고 좀 호감이 갔었죠.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또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든지 그렇잖아요. 제 마음대로 안 돼요. 항상 연습을 해야지만이 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,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는 거지만 이게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그런 것들이 매력 중에 또한 가지인 것 같아요. 많은 연주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대금은 뭐제 전공이고 제가 또 한평생 태어나서 그래도 제일 장기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. 뭐 인생이다? 이렇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 대금을 연주함으로 해서 새로운 일터도 주어졌고 이 일터에서 열심히 연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도 만나고 아이들도 낳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제가 또 이게 살아가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저의 인생 그 역사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전통 음악을 주로 저는 연주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렇게 막 보수적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음식만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듯이 여러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을 우리 또 동시대에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음악을 이 음악 저 모든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들의 그런 행복거리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죠. 그 대신에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전통 음악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음악만 우리가 치중을 하다 보니 뿌리가 이제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을 잘 지켜가면서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루어 보고 싶다는 거 이렇게 좀 너무 막연하긴 한데 저는 그래요. 한 90세까지만 대금 불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소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저는 아마 20대부터 이런 음원 작업을 했었어요. 왜 그러냐면 20대에는 원한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연주를 했다. 30대는 어떻게 연주를 했다. 40대는 어떻게 그래서 그런 기록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후대 제자들에게 아
이렇게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었구나. 이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꿈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대금을 많이 불고 싶다는 그런 아주 소박한 욕심이 있죠. 저는 90세까지 대금 불고 나머지 한 10년은 제가 이제 불어왔던 그런 대금을 좀 정리해놓고 그리고 100세에 저는 딱 100세까지 살 너무 욕심이 과한가요? 아, 저는 일단 뭐큰 계획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제가 이제 국립국악원이라는 곳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그런 연주를 우선으로 이렇게 또 코로나 우리가 빨리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국립국악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양으로 음으로 음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대금 부는 사람이니까 또 음악으로서 그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음악 생활을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목표고요. 작년에 이제 큰 그런 30주년에 걸맞는 그런 음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러한 제가 지금까지 지나쳐온 그런 예술 세계를 조금 더 이제 악보화 작업하는 데좀 중점을 두려고 그렇게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